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인데요. 제가 요번 시간 요 다육이를 분갈이 하는데 이 다육이가 뭐냐고요? 아, 다육이 아니에요. 요거는 야생화. 얘는 담도자리 야생화고 얘는 오색기린초 많이 보여드렸던 오색기린초인데 많이 웃자랐죠? 요거는 제가 프리티 다육에서 요거는 구매한 거고 요거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를 요 통나무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는데 사실 요 통나무 화분은 요게 그 프리티 다육 사장님께서 여기에다가 그 먼노랜다 러블리 로즈를 심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 통나무 요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사실 이 그 지금 이 화분을 판매한 업체의 사장님께 더 좀 입고를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없어갖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쪽에서 연락을 안 받으셔서 사장님도 요거를 지금 더 구입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멋이 있어서 자 우선은 요거 담도자리를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분갈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요거는 그 관엽식물 분갈이 하듯이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 관엽식물 분갈이 할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다육맘이다 보니까 대충 그냥 배수만 살짝 원래 배수 안 하잖아요. 이 관엽식물 분갈이 할 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뜨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향토를 이거 원래 이 뿌리 좀 정리하나? 나 진짜 무서운데 잘 키우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원래 안 하는 거 아닌가? 와 야생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세상에 분갈이를 저렇게 한다고 이제 저는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그냥 심어놓으려고요. 그게 뭐냐 이제 제가 요 야생화 요런 거는 키워보질 않아서 진짜 잘 못 키워요. 잘 못 키우면 도전하지 말지 이렇게 지를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저도 한번 요 녀석이 너무 예뻐갖고 관엽식물 하듯이 해라 사장님께서 이제 힌트는 거기까지만. 어머 어떡해 수영이 망가졌어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헐 어잉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 더 깊이 했어야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애기가 와 이러니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을 키우시는 분이 다육이 분갈이하는 영상 보면 되게 막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래놓고서는 이제 다육이가 못 자랄 거 아니에요. 예쁘게 자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다육이를 한 키우다 보니까 이런 야생화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은 저렇게 하니까 꽃이 안 피우고 오래 못 살지 이제 이렇게 왜냐면 야생화는 꽃이 펴야 되니까 어떡하냐 진짜 망이네 큰일 났네. 이 예쁜 화분에 원래 제가 여기다 러블리 로즈 그 프리티 다육 사장님 따라서 러블리 로즈 심으려고 했는데 완전 망했네. 어머 어떡하지? 사장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줘? 사장님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이 예쁜 애기를 제가 안 되겠다. 애기가 자꾸 쓰러져. 어떡해? 못 쓰러지게 여기다 이렇게. 어떡해? 이게 아닌가 봐. 큰일 났다. 나 진짜 잘 키우고 싶었는데. 아, 보시는 분들이 진짜 얼마나 웃길까. 화산석 같, 어머, 어떡해. 화산석 같은 거를 좀 얻어왔어야 되나? 아니, 다시 뽑아야 되나? 큰일 났네. 얘를 이렇게 밖에다가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프리티 다육 사장님은.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서 얘는 바로 또 물 주잖아요. 자, 좀만 야, 좀만 이렇게 좀 모아져 있어봐. 미안해, 잘못했어. 어떡해? 큰일 났네. 예쁜 애기 꽃이나 보고 분갈이 할 걸. 이러다가 또 꽃도 못 보는 거 아니야?
힝. 대망. 엥. 자, 이렇게. 이 돌도 예쁜 것도 없어요. 예쁜, 얘랑 어울리는 돌도 없는데. 여기다가 조금. 안 쓰러지게. 쓰러지지만 말아줘. 아, 진짜. 진짜, 정말, 최악이다, 최악. 에잉. 자, 요렇게. 한쪽은 우여곡절 끝에, 요렇게. 아, 진짜. 담도자리 얘기야, 미안. 이렇게 하고요. 어, 갑자기 의욕이 막 상실되면서 전이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하고 싶지가 않네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저 오색기린초를 여기다 하고 이 오색기린초를 꼬집기를 좀 해갖고 번식하려고 했는데, 자, 오색기린초 화분에서 좀 꺼내볼게요. 저도 오색기린초는 저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색기린초가 약간 여기에 그게 있어. 그 잡초가 같이 섞여 있어서 좀 하고 잡초를 좀 떼어내고 이렇게. 오색기린초도 정말 성격이 되게 좋은 다육이. 어, 흙냄새. 진짜 그냥 흙냄새. 막 흙냄새. 오색기린초는 키워봐갖고 좀 덜 두려워요. 덜 무서워요. 뭐야, 너 왜 흔들려, 너 화분이. 오색기린초는 제가 해봤는데, 얘는 그냥 제가 키우고 있는 그냥 그 배양토에다가 해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야생화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얘는 집에서 좀 키워봤던지라 덜 두렵네요.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키우는 방식이 좀 틀려갖고 예쁘게 크지 않고 많이 번식하지 않고 있는 수는 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지금 뭐하니? 어머, 미안해, 남도자리 얘기야. 오색기린초한테는 별로 안 미안해요. 왜냐면, 얘는 얘가 왠지 아는 것 같아갖고, 안 미안한데. 저, 남도자리 애기한테는 되게 미안하네. 애기야 미안해. 자, 어, 엉망진창이 됐어. 엉망진창이. 큰일 났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오색기린초 일단은 이름표를 꽂아놓고, 나의 집게, 사랑하는 집게가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 맨날, 어머나, 대박. 자, 요 오색기린초는요, 제가 이제 번식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꼬집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거를 3월달쯤에 그 제가 요거를 그 전에 러블리 로즈님께 선물 받은 요 오색기린초를 제가 이렇게 해갖고 키웠었거든요. 근데 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색기린초도 막 이렇게 자라나는 길이가 막 자라나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요렇게 좀 이렇게 꺾꽂이를 해가지고 해주면 좀 더 풍성하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요걸 안 하면 수춘 그대로인데 계속 길이만 생장을 하는,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집에서 키우는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꼬집기도 하고 적심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좀 덜 무서워요. 요 애기보단. 요 애기는 너무 여리여리 가늘가늘 해갖고 좀만 잘못하면 막 죽을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잡히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또 꼬집기 또 한번 할 거거든요.
가까이 놓고 이렇게 애기들도 이렇게 적심을 하면 좀 풍성하게 나오니까. 진짜 너무 근데 여리여리해갖고.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머리는 거의 다 잘라줬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숱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지금은 볼 때마다, 아유, 못생겼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애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면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속상했거든요. 안 이뻐진 모습을 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냥 괜찮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렇게 잘라낸 거는, 지금 제가 이거 한 거는 적심한 거예요. 요거를 꼬집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꼬집기 하니까 진짜 얼굴이 지금 두 개, 세 개씩 나왔어요. 거리대 애기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아이고야, 잠시만요. 화면 밖으로 나가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 꽂고 냉큼 보여드릴게요. 되게 자연스러운 이 통나무 화분. 오색기린초. 이름도 너무 예쁘죠? 오색기린초. 자, 이렇게 다 심었어요. 요 녀석은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손대지 않을게요. 마감은 가는 마사 마감을 하겠습니다. 옆에는 제가 굵은 마사 마감을 했는데, 왜?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자. 어쩔 수 없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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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남도자리 애기야. 얘는 오색 기린초. 오색 기린초 오늘 적심한 거 기록하고요. 적심 오색 기린초 여기에다가 이름표 꽂아주고 나중에 요 녀석들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소식 전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 남도자리 야생화와 이 오색기린초를 제가 지금 바로 적심을 해서 이렇게 다 꽂아놨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저처럼 물 주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며칠 있다가 와야 돼서 그냥 이렇게 물을 줬는데 좀 그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요 남도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관엽식물 분갈이하는 방식대로 하라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물을 줬습니다. 다육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줬어요. 자리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제 시든 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또 들은 풍월이 있어서 엄청 질기네. 꽃 가위로 잘라줘야 되네. 자, 요 녀석이 약간 시들시들해갖고 저 진짜 되게 불안해요. 시들어버릴까봐.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 통나무 화분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요 포크엔젤 금을 프리티다육 사장님이 요 통나무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주셔가지고 요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원래는 요게 제 거거든요. 저는 여기 공방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요 포크엔젤 금은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 제가 중간중간 적심을 해갖고 많이 여기다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이제 요 녀석은 이제 그대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대로 여기 꽂혀져 있는 애들이 이제 원래 애들이 많고 저는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다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세돈보류, 지금 세돈보류 이렇게 하면서 요 녀석도 좀 약간 야생하긴 한데 요 녀석을 제가 한번 키워봤다고 조금 덜 무서웠는데 얘는 진짜 무서워요. 무서운 애기예요. 자, 이 시간 요 야생화, 남도자리 야생화와 오색기린초 분갈이하고 적심해갖고 바로 이렇게 꽂아놓은 모습 보여드렸고 나중에 여기 애기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